나 너무 좋아하는 연어다. 제주도에서 너무 맛있어. 어떤 음식을 이렇게 해서 드시는 건가요? 아, 이거는 저만의 비법 식단이에요. 아까 그래서 선생님이 식단의 연어를 가지고 오셨구나. 뭐 어떤 건가요? 이거는 지중해시 식단으로 한 건데요. 소고기나 돼지고기 그런 게 아니라 야채와 붉은 그런 식재료를 통해서 단백질 위주로다가 한번 차려봤어요. 과일은 전혀 없네요. 과일은 따로 챙겨 먹는 거는 없고요. 그 대신에 다른 거를 챙겨 먹고 있어요. 원어시를 물에 있다가 뿌려가지고 같이 섭취하고 있어요. 잘 먹겠습니다. 네. 사실 어떤 맛일까? 너무 궁금하다. 또 저렇게 뿌려서 먹으면 어떨까? 맛있을 거야. 그러니까. 운동을 하고 나면 이렇게 단백질 위주로 식단을 꼭 챙겨 먹어야 지방도 잘 빠지고 건강한 식단으로 잘 내가 유지할 수 있으니까. 드시면서 식단이 좀 마음에 드세요? 이게 자극적이지 않고 양념도 적어서 건강식을 내 몸 안에 넣는다고 생각하니까 맞아. 되게 건강해지는 느낌 들고요. 앞으로도 계속 자주 챙겨 먹어야겠습니다. 맛있게 잘 먹었습니까? 이건 또 뭐야? 이거 드셔요. 식후에는 이걸 한번 드셔봐요. 이렇게 따로 챙겨 먹으시는 이유가 있나요? 식품으로다가는 아무래도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따로 정제된 알약으로 더 섭취하고 있어요. 관리를 해야지 아무래도 내가 원하는 건강과 몸매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.